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. 어제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힌 것 같아서 오늘, 어제는 정말 빡 집중해서 했던 공연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어제보다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 같고요. 우리 스테이도 오늘은 좀 더 저희의 여유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 팬미팅 때 토크 때마다 옷이 좀 달라요.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또 저녁을 먹고 이제 준비를 여러분들 만들어 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밥 많이 먹고 오세요. 이미 나갔을 때는 밥 먹을 시간이 지났겠다. 어쨌든 안녕. 사랑스러워요? 하지만 전 사랑스럽지 않아요. 그건 당신네들 생각이고요. 나 앞으로 올 때는 최대한 몸을 말면서 늘려주고 그 광배 스트레칭 서로 짝지어 가지고 당겨주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023년이 지나고 하지만 여전히 스테이에게는 애기 이고 싶은 내 마음. 홍닭 달고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. 홍닭 달고. 네. 홍닭 레츠고. 아우 맛있어. 냠냠냠냠냠. 어? 까. 야. 스테이다. 니은 내 좋아하나? 내는 니 좋아하는데. 나랑 만나볼래?
정인이키 180 고맙다 했어요. 그렇게 보셨다면 그게 맞는 거죠. 뭐 그게 맞다면 그게 맞는 거죠. 가지를 입은 우리 스타일 같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. 1일차 때 부끄러운 스테이, 내가 가지 스테이를 한 5명도 봤고요. 2일차 때 10명 정도 봤어요. 오늘은 한 15명 정도로 예상합니다. 사실 그 가지 입은 게 쉽지 않거든요. 가지가지 하지.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? 응? 어떻게 스테이한테 가지가지 한단 말이야? 수습 실패. 니네 그렇게 귀엽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? 저는 옆에서 아, 하기 싫은 약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냠냠냠. 근데 귀엽더라고. 그 형은 참 진짜 아이돌이야. 그렇게 뭐 하기 싫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아이돌의 그런 자아가 내곡히 박혀있어. 아 마이크 뭐야 이거? 감히 내 머리를 쳐? 아무튼 팬즈를 잠깐 들어가겠어요. 심장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. 어제로 돌아가고 싶어. 감사합니다. 카메라가 그동안 잘못했네. 방찬! 너 잘생긴 거 내가 다 봤다. 쓱둥이들 실물 깡패임! 카메라가 그동안 잘못했다고요? 잘했는데. 근데 찬이 형은 약간 실물이 낫긴 해요. 간지로. 간지로? 긁어줘? 아, 아니 괜찮아요. 우리 간지러운 건 때려야 되는데. 어디 간지러운 데 없으세요? 네, 없어요. 아, 없어요? 간지러우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. 간지럽게 만들어 드려요. 아, 죄송해요. 눈이 근질근질해 보이는데. 아, 안 근질근질해요. 그래요? 네. 스테이 다 드레스 코드 너무 잘 맞춰 입고 와서 너무 귀여웠어요. 청담고 교복 입고 온 스테이 봤어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 밥 먹으셨네. 잘 잤네. 저 숨이 잘 잤어요? 미안. 저 어제 그 밑에 케이트랑 김치 먹었잖아요. 그것도 맵던데? 진짜? 매운 거 진짜 못 먹구나. 뭐 먹어요? 아, the same thing. 예. 믹스 매운 거 잘 먹어? 예, 맞아요. 잘 먹을 수 있어요. 난 못 먹어. 스테이한테 하고 싶은 질문 두 개 있어요. 구운 고기가 좋은지 삶은 고기가 좋은지. 예를 들어 뭐 보쌈, 구운 고기는 뭐 그치, 불에다가 굽는 고기. 저요? 전 그냥 고기가 좋아요. 그때 요리할 때 요리하고 밥 먹고 밥 다 먹은 다음에 뒷정리 싹 하는지, 아니면 요리하면서 뒷정리하면 하고 밥 먹고 밥 먹는지. 전 요리 안 하는데요. 블랙체리랑 크랜베리. 치킨 빨리 버리지. 먹어봐. 아, 뭐 좀 더 사고 확인 해야 될 텐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. 근데 맛있다 이거. 어제 신민. 저랑 승민이가 한이를 낚아서 한이는 그냥 아예 톡으로 말렸고 저는 바로 되찾았습니다. 제가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린 거죠? 저랑 승민이 딱 둘이 한이 앞에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돌아서 들어가가지고 헷갈릴만 했어. 근데 그거 응? 헷갈릴만 해. 맞는다고 생각할 때 맨날 버블에만 노래 올리면 음성밖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 계정으로 정확하게 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힐링하는 노래,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벌스랑 그런 쪽들이 잘 안 써져가지고 승민이랑 같이 작업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. 노래 들으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드디어 산소호흡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네요. 스테이가 한 2년 동안 기다린 저희의 산소호흡기 데모곡인데 형이 엄청 좋아했어요. 산소호흡기 저의 또 색다른 모습을
세이 때문에 세이한테 너 많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곡입니다. 짧게 공개하지만 풀곡 모두 꼭 들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. 제 음성을 쓸 수 있을까요? 내가 돼주고 싶은 하나의 잘하네요. 근데 진짜 가사가 약간 이 팬미팅에 와주신 스테이를 산소가 부족해요. 가사가 팬미팅 마지막 날인 만큼 그런 분위기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스테이한테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, 저희가 한창 뭔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썼던 곡이라서 그런지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뭔가 무대에서 부를 생각을 하니까 저희도 나름의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. 파이팅.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. 해결해달라 해서 했습니다. 제가요? 오늘은 애교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안 할 겁니다. 체크 할게요. 제가 할 거라. 네. 준비한 애교 없다니까? 애교 안 할 수도 있다니까? 오늘도 잘 해보겠습니다. 안녕! 세이에게 뽀글 날려! 어디? 나에겐 그 무엇보다도 언제나 1순위야. 사랑해. 민호야,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. 창빈아, 잘 지내고 있어? 너가 어딜 때나 항상 네 편이고 볼 때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. 요즘 너희들이 나의 롤모델이야. 랩 댄스 노래로 가요계를 씹어먹는 스키즈의 강동원, 네가 최고다. 승민아, 내 하루를 네 목소리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곤 해. 내 최애 빵이야. 아기 빵 항상 건강하자. 사랑해. 내일보다 멀리 영원보다 오래 사랑할게. 스키즈 사랑해. 영원하자. 나 많이 사랑해요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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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사랑해요. 항상 잘하고 있어. 항상 응원할게. 앞으로 오래오래 보자. 파이팅. 파이팅. 스키즈 파이팅. 정말 행복해요. 지금 순간으로 해도 너무 행복해요. 하나 둘 셋
너무 신났나 봐요. 목이 다 나갔습니다. 네. 그래도 다행히 1차, 2일차 때 목이 안 갔는데 3일차 때 마지막에 딱 목이 가가지고 그런 거 다행이네요.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. 뉴스데이도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길 바라면서 내일 출근 등교 파이팅. 난리 났어요. 뭐. 그렇게 올 줄 몰랐는데 안 오려고 울었네. 그래도 운 만큼 정말 이 행복을 잘 표현했어요.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. 사랑해요. 눈물 참나 힘들었어요.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제 눈물 안 흘리고 싶었는데 이게 눈물이 흘리더라고. 왠지는 모르겠는데 몰라요. 저랑 릭스 둘 다 ENFJ라서 둘 다 눈물 막 글썽해요. 스테이도 3일 동안 너무 고생했어. 멤버들도 고생. 와, 진짜 눈물 날 뻔했는데 잘 참았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고 재밌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스키즈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쪽! 안녕 여러분들. 집에 들어가요. 조심히 가고. 아직 막지 않겠으니까 택시 타지 말고. 행복했고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들어갈 때 저희 생각 카드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팬미팅 컨셉이 기대되네. 자, 그쵸? 자 여러분 사랑 대사. 이번 이렇게 팬미팅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내년에도 이렇게 준비 많이 해서 스테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네요. 고마워. 네. 이렇게 팬미팅 3일이 끝났고요. 정말 역대급 스케일로 준비한 팬미팅이었는데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.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안전하게 잘 끝난 것 같아서 행복하고요. 이런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